아니 다들 모였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애들이 아 벌써부터 이렇게 달리는 거야. 아 천천히들 좀 마시라고. 어 시간 없어. 우리 마누라가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랬거든. 이 나이에 무슨 통금 시간까지냐? 인간아 왜 그러고 살아? 아 그렇다면 아 부지런히 기분 좋게 마시자고. 아 빨리 아 빨리 들어가자고. 민수 넌 오늘도 술 별로 안 하더라. 난 술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잖아. 아 벌써 아탈탈해. 하긴 너 걷는 거 보니 그런 것 같다. 뭐 그걸 먹고 그렇게 비실 되냐? 그게 내 특기 아니겠어. 한 잔을 마셔도 비틀. 야 조심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누가 보면 말술 퍼마신 줄 알겠다. 아우 괜찮아 나 아우 하나도 안 아파. 야 민수야 너 그날 괜찮았어? 말도 마라. 아 그날부터 내가 양쪽 팔도 심하게 아프고 아 저리고 아 손도 어두워진 것 같아서 아 나 이제부터 나 술 끊을 거니까 아 같이 마시자고 하지 마. 너 평소 디스크도 있고 그렇잖아.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오늘 시간 내서 꼭 병원 가봐. 술 마시고 걷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40대 초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하시죠. 네,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척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요. 척수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는 척수하면 척추? 이렇게 척추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척수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척수와 척추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척수는 신경이고 척추는 뼈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척수는 위쪽의 뇌의 기저부로부터 아래쪽으로는 요추 1번 내지 2번 높이까지 이어지는 신경다발로서 척추 안에 위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뇌와 함께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요. 뇌로부터 뇌 이외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곳과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척수가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 잘 알아둘 수 있는데요. 아, 살짝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 척수는 신경다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좌측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네. 우측은 이 척수로부터 나오는 말초신경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척수가 없으면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말초신경이 아무런 기능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척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네.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또 오늘 살펴볼 이 척수 손상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질환이고 또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척수 손상은 이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서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다발인 척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뭐 끊어진다든지 늘어진다든지 네. 또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나 압박을 받아서 네.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말초신경과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하지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 이 자율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척수 손상은 이 마비와 감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가장 심한 완전마비 단계인 A등급부터 그보다 경한 B, C, D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A등급의 경우에는 하지근력이 기능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5% 안팎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B등급의 경우에는 50% 정도, C등급 75%, D등급 9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2개월까지는 빠르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그보다는 느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그 영상 사연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술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증상이 나온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어요. 보니까 증상이 뭐 양손, 양팔이 다 저리고 뭔가 손도 어두워진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그러면 척수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연의 환자의 경우에 이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에 네. 양쪽 상지의 감각 이상과
또 부분 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위쪽에 이 목척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상급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도 진행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군요. 네. 이 사연자 같은 목척수 손상 말고도요. 이 척수 손상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통계적으로는 이 방금 보셨던 사례와 같은 이런 추락 사고나 네. 또 이외 교통사고, 스포츠 손상과 같은 외상성 손상에 의한 경우가요.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외상성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가 부러진다든지 설령 이 척추가 부러지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척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외상이 아닌 원인으로는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척추 질환에 의한 손상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척수염 이외에도 척수 경색이나 혈관기형 같은 혈관성 손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이 되면 네. 정확히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장 네.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감각장애와 감각. 마비 증상인데요. 네. 마비는 이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위쪽에 목 높이에서 손상을 받으면 사지마비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보다 아래쪽인 가슴이나 허리 높이에서 다치게 되면 하반신 마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항상 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감각신경도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감각장애도 동반되게 되거든요. 손상 부위 아래로 감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일부 부분 감각장애라든지 통증이나 온도 같은 특정 감각에 대한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마비와 감각장애 외에도 배변과 배뇨기능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이 배뇨기능장애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로 하여금 퇴원이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이유는 이 하루에도 수차례 주기적으로 소변줄을 넣어서 강제로 소변을 빼줘야 하거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요도나 복벽을 통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갔다면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CT나 X-ray, MRI 같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는 이 MRI를 통해서 척수 손상 여부를 확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의에 의한 신경학적 검사와 근존도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척수 손상의 위치나 또 손상 정도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후에 척수 손상으로 진단이 받게 되면 뭐 재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 환자 개개인마다 네. 척수 손상 부위에 따라서 아까 네. 설명드렸듯이 사지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듯이 남아 있는 기능의 차이가 있고요. 네. 또 나이라든지 체중, 경직이나 관절 구축 등에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네.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상 초기 단계에서는 이 욕창 예방을 위해서 잦은 체위 변경 그리고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수동적 관절 운동과 근육 늘리기 등의 조기 재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네. 이후에 이 침상을 벗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기능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넓고 평평한 매트 위에서 돌아 눕기라든지 엎드려서 활동하기, 또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기, 앉아서 중심 잡기 등의 이런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매트 훈련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휠체어와 침대 또는 휠체어나 매트 사이를 오가는 이동 훈련 하게 되고요. 이동 훈련도 익숙하게 되면 이제 자리에서 서는 기립 훈련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보행 훈련까지 네.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네. 기능 훈련 외에도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소변 배뇨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네. 스스로 도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도뇨 훈련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이 세분화돼 있고 단계별로 재활 치료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가 되기는 하는지 혹은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됐을 경우 생기는 합병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현대 의술로는 아직까지 이미 손상된 척수를 다치기 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 신경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지 않은 신경들의 기능이 확장되고요. 어. 네. 그러면서 이 손상된 신경들이 하던 역할을 일부 대신하면서 기능이 더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근데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부분 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또 척수 손상에서는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호흡부전, 무기폐, 폐렴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인데요. 네. 이유는 이 위쪽 이 목척수나 가슴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숨쉬는 호흡근에도 일부 마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폐렴 같은 경우는 네. 척수 손상 환자의 사망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고요. 네. 네. 이외에도 배뇨 및 배변 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와 더불어서 욕창이나 근경직, 또 신경통, 우울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 대부분 척수 손상 환자에 동반이 되는데요. 이유는 이 척수 손상 환자는 뇌경색이나 치매 환자와는 달리 뇌나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감정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원장님의 말씀 너무나 잘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척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외상성 척수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요. 네. 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고 교통복귀를 지키는 등 이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네.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할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잘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다이빙이나 클라이밍 네. 이외에도 이 척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에는 안전사항에 꼭 유의하셔야겠죠. 네. 또 연세 드셔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이 생기면 척수 손상 동반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질환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이 목과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예방법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척수 손상이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척수 손상은 네. 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하시고요. 스포츠 안전과 산업 안전에도 유의하셔서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척수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병욱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